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신약 372페이지 찾으셨으면 1절부터 9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이후에 저희가 해야 하는지를 성경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각자의 마음을 낮추사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같이 형제자매 여러분들하고 또 상고하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랑 이번주랑 연거푸 저에게 다시 차례가 오는 바람에 오히려 잘됐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지난번에 세 가지로, 물론 더 많은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 가지로 요약해서 드린 것이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끔 그렇게 살도록 지음을 받은 자다. 이게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의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그 은혜에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는 두 번째 뜻이 있고, 또 한 군데 더 나아가면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산 돌로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음을 받는 단계에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 좀 더 우리들에게 한 단계 더 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밝혀지는 대로 같이 상고를 하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읽으셨던
야고보서 2장의 1절부터 9절까지는 핵심 주제가 뭐냐면은 사람을 대할 때 특히나 여기 형제들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다른 이방에 있는 세상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구원받았던 형제를 대할 때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게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뭐로 취하지 말란 얘기죠? 외모로 취하지 마라. 그런데 밑에 내려가면은 더 진지하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내 형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기록하신 야고보 사도가 이거는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그런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어라. 왜 외모로 취하면 안 되는지 아느냐?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성도들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했고 부자를 우대했는데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를 압제하고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법정으로까지 끌고 가는 일을 하는 것이 곧 부자다. 그러시면서 8절에 형제 사랑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하라 한 그게 최고의 법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지키면 잘하는 것인데 9절과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8절 9절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최고의 법이다. 그걸 8절에 언급을 하셨는데 9절에 뭐라 그래요? 9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8절과 분명히 대비되어 있죠? 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이 있는데 9절은 반대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올라가서 보시면은 7절에 보면 저희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 그걸 회방하는 자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 이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요 요 말씀의 핵심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세상적으로 부자를 우대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거나 조금 이따 찾아보실 겁니다. 지식이 많은 자가 지식이 적은 자를 괄시하거나 혹은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낮은 지위에 있는 자를 괄시하는 것은 어떻단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회방이라는 말이 모독한다라는 뜻이에요.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굉장한 얘기죠.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까지 나오냐면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자는 뭐 하는 거다? 죄를 범하는 거다. 이게 나중에 살펴보시겠습니다. 누구한테 죄를 범하는 건지 아세요? 그리스도께 죄를 범하는 거다라고까지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러냐? 도대체 왜 형제를 대할 때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잘못된 것이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4페이지쯤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잠깐 끊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방금 전에 읽었던 야고보서 2장은 부자가 가난한 자를 괄시하는 것만 사례를 들었죠. 그런데 여기 있는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많이 배웠다, 지혜가 있다 하는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괄시하는 거다. 이게 그거와 반대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고 그렇게 했다. 다시 얘기하면 높은 지위가 있든가 권력을 가진 자가 그렇지 않은 저 하층민들을 괄시하는 것도 세상의 법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폐하러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29절 나옵니다. 이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가 29절 나오죠. 이는 이유입니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택하시는 근거이시고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로 사람을 취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도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멸시하고 지혜 없는 자, 비천한 자를 택하시고 있는 자, 권력 있는 자를 하나님이 피하시고 천한 자, 비천한 자를 택하시고 야고보서에 있는 말대로 하시면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부자를 택하지 않으신 이유는 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자랑을 막으려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100% 은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다 똑같다. 너희는. 그렇게 택하신 건데 다시 야고보서 2장으로 오시면 형제들끼리 외모로 사람을 취하게 되면 하나님이 택했던 그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부자를 더 우대하고 지금 그 말씀이 굉장히 지금 사실은 이게 약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심각하게 안 오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야고보서 2장에 있는 얘기는 교회에 누가 들어오는데 금가락지고 모피코트 입고 좋은 옷 입으면 여기 상석에 앉으십시오 그러는 거고 저기 저 무슨 지하철에서 노숙하던 그런 차림으로 오는 사람이면 너는 저 발석에 앉든지 내 발등상에 앉으라. 발등상이 뭡니까? 발을 내려놓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얘기를 하면 뭐야? 저 마룻바닥에 쭈그리고 앉았든지 네 맘대로 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사이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 성도를 택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니 9절에 뭐까지 얘기하셨어요? 죄를 범하는 거다 그래요. 죄를 범하는 거다. 세상적으로 부자를 더 우대하고 하는 것이 너희에게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는 부자들을 더 택하는 것이다. 그게 완전히 잘못됐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을 또 더 좁게는 형제 자매를 대할 때 외모로 택하면 안 된다라는 이유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택하는 기준과는 맞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한번 보실까요? 네, 신약성경 304페이지쯤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사는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난 구절입니다. 우리가 후반 구절이 있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은 100%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여요.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전단 구절이 있습니다. 전단 구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구절이 있죠. 이게 이렇게 되면 과거로 보입니다. 과거. 그런데 이게 아마 공동 번역 성경일 겁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라는 말씀 있죠. 내가 산 것이 아니오라는 것은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라는 그 말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요 말씀도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바꾸면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현재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누가 살고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게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리스도인의 정의에서 나왔어요.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 말씀도 주셨고 우리는 각자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대할 때 사람으로 대하는 것은 그 안에 핵심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리스도인을 대할 때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걸 꼭 기억하라.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입어서 새로운 생명이 살고 있는 그 대상으로 바라요. 그러니까 그 자를 가난하다고 멸시하거나 못 배웠다고 멸시하거나 가진 게 없다고 멸시하는 것은 누구를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까? 그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아까? 죄 짓는 거다 그래요.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뜻이죠. 예.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대비된 말씀이 또 나왔어요. 아까 야고보서 주제성구에 가보시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8절 9절이 대비가 되어 있었죠. 그럼 이 말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 말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이 반대란 얘기입니다. 반대. 그렇다면 요즘에 우리 모임에 형제사랑이라는 주제가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 설교 말씀들이 나갈 때 흘려듣지 마십시오. 그럼 형제사랑이 왜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또 얘기하시느냐? 그걸 우리가 또 시간을 내서라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방금 살펴보신 그 말씀 형제 안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걸 알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러니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라라는 거예요. 멀리 찾을 거 없다. 멀리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필요 없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걸 확신하십니까? 내 안에만 사는 거 확신하시려고 자꾸 해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라는 걸 확신하라. 그럼 내가 어떻게 대해야 마땅하다?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하라라는 얘기. 자, 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신약성경 393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선언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뭐 하나님 사랑을 멀리서 찾을 게 뭐가 있느냐. 바로 옆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형제자매가 있지 않느냐. 그게 바로 그 안에 그리스도에 계신 거다. 그 형제를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려고 하니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분명하죠. 자, 그래서 다른 성경에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세요. 에베소서 6장 한번 가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한테 하듯 하며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 누구를 대할 때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네,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때는 로마 시대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실제로 종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전체 인구의 많게는 3분의 1 정도가 노예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노예 중에도 구원받은 형제가 있고 기존에 구원받기 전에 자기가 섬겼던 그 상전이 구원받은 형제일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니까 같이 맘먹어라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어떻게 하라 그래요? 상전을 대하기를 누구를 대하듯 하라?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라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 변치 마라.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그래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간에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느낌이 오셨습니까? 내가 형제된 상전을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렇게 하면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처럼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가를 그 상전에서 받으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누가 줄 것이다. 거기 나와 있죠.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응해 주고 왜 그렇습니까? 종된 형제가 상전된 형제를 어떻게 섬겼어요? 그리스도를 섬기듯 섬겼죠. 그러면 보상, 칭찬과 보상이 누구로부터 와야 마땅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상해 주실 거야 이거예요. 그거를 누가 확정한 거예요? 성경에서 확정한 겁니다. 주께서 너에게 그대로 보상해 줄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형제한테 받을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네게 상을 따로 줄 거야. 그렇게 해.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건 종된 자만 한 게 아니에요. 9절 마저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저희가 누굴까요? 종된 형제입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하라라는 거예요. 공가를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지금 자꾸 성경 말씀으로 제가 증거해드리는 그 내용들이 뭡니까?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대할 때 사람을 대하듯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라. 그러면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그에 마땅한 대가를
나에게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 말씀들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네, 골로새서 3장 보시겠습니다. 신약 328페이지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방금 전에 읽으셨던 에베소서 내용과 같죠. 그런데 여기는 24절에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왜 그렇단 얘기예요? 그리스도께 대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마라.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24절. 이는 뭡니까? 유업의 상을 어드앤트드 받아요?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유업의 상이 뭡니까? 상속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유업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하던 그 업을 내가 받는 걸 유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상속받을 자로 선택된 자입니까?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을 대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유는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그 상이 주에게서 우리에게 주도록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 아니냐. 그러니까 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느냐.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반드시 봐라. 굉장한 말씀이죠. 지금 이런 내용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 똑같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이런 말씀을 받을 때는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아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딴 게 아니구나. 바로 옆에 그분의 영을 가지고 그분이 유업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형제 자매 그 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니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까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라. 그게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한 거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겁니까? 아, 계속 모임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나가는 메시지가 형제 사랑하라 그러죠. 어떻게 사랑하면 돼요? 이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제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돼요? 그렇게 하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가요. 여러분 형제 사랑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 좀 힘든데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할 수 있죠. 마음을 그렇게 돌려먹으라라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신약성경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많이 아시는 읽었던 말씀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절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누가 갚아주세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 원칙입니다. 희한하죠?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라라는 이유가 뭐냐면 고 네가 그리스도를 대하듯 섬긴 그대로 나중에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상속 유업을 줄 때 너에게 상급을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마음속에 품으셔야 돼요. 왜냐?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그 거룩한 이름 너희를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이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란 얘기예요. 자, 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신약 44페이지 지금 주제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하듯 하지 말고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라. 그 주제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5절은 여러 번 읽으셨던 겁니다. 양과 염소의 심판인데 한번 쭉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31절에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뭘 상속하란 얘기예요? 하늘나라를 상속하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읽으셨던 상속 유업을 받을 자라 그랬죠. 주께서 상을 상급을 주겠다라고 했죠. 맥락이 같습니다. 어떤 상급을 주시나 보세요. 35절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궤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상급 유업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이시죠? 반대가 또 있습니다.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한 것이 그리스도께 한 것이다 그래요. 잘못하는 저주를 받은 자 쪽도 대칭적으로 주어지시지만 그거 일단 접어두시고 위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하는 오른쪽에 있는 누구? 의인들. 의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40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때 하늘의 상속 유업을 주면서 이 칭찬을 주시는 겁니다. 분명하죠? 자, 그래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나가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자 아니냐. 그렇죠? 누구예요? 그 아름다운 이름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 말씀에서 선포됐습니다. 누구를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고만 부를 수 있어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신 자. 내 마음에 아들의 영을 가진 자 이외에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속에 뭐가 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 그렇게 대하라. 외모로 대하는 건 하나님이 이미 버리신 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본문 잠깐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실게요.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여기까지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니 그런 말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러죠.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외모로 취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단계 좀 더 우리가 상고할 게 있어요. 아,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계시다면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는 것이 맞구나. 그래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지만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으니 내가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알았습니다. 아, 그런데 여긴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형제의 믿음을 실족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다 그래요. 이건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거는 좀 구분해서 좀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밖에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오는 상급을 내가 못 받는 것이고 내가 질책을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형제를 실족해 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나와 하나님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엔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해내신 그 영혼이 문제가 생겨요. 성경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쫓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신약 2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 신약 29페이지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잠깐 끊겠습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 중에 아주 작은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이 있으면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렇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엄청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지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점잖게 쓰신 거예요. 우리 그 세상 영화에서 보면은 조폭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 안 들으면.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야 되는지. 제가 본 영화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죽여요. 그 흔적을 안 남기려고 드럼통에 집어넣고 시멘트로 딱 위에다 부어요. 굳으면 갖다 바다에 던져요. 죽여버리는 거죠. 아예 흔적 없이 제거하는 방법. 이런 거를 악한 자들이 쓰는 방법인데 여기 있는 말씀이 그 정도로 나쁜 거다라는 거예요. 내 목에다 연자맷돌을 메어서 깊은 바다에 던지면은 그 꿀이죠. 그땐 시멘트가 없었어요. 로마시대에는. 그러니까 뭐예요?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이 잘못되는 것보다 형제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더 크다 이거예요. 더 잘못된 거다. 그러시면서 7절에 뭐라고 해요?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건 점점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옆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거치는 것이 된다면은 굉장한 문제예요. 자, 10절 중간에 건너뛰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10절에 보면 삼가 이거는 조심하라 이거 조심하라.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구원받은 형제자매에게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나를 지키는 수호천사가 1대1로 붙는지
천사 하나에 구원받은 사람 10명이 붙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분명히 그래요. 이 소자 중 하나를 업신 여기지 말라. 이유가 뭐냐?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계속 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천사가 하나님께 보고하는 겁니다. 오늘은 보고 드립니다. 오늘은 어느 형제가 저 형제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하였나이다. 오늘은 안타깝게도 이 형제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는 일을 했나이다. 어디가 그렇단 얘기예요, 지금? 소자를 업신 여기는 것이 그렇게 보고사항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마음을 우리가 다시 다잡아야 됩니다. 이상이 없죠.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그렇다면 이제 하나 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잘못하는 행위에 어디까지 조심해야 되느냐.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이 문제가 굉장히 크니까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보실까요? 신약성경 27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부터 12절.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아시죠? 이게 음식 먹는 문제가 어디까지 불거졌습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신전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제사 지냈던 그 고기들, 짐승의 고기들이 시장에서 매매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분명히 뭐 예를 들어 아폴로 신전에 제사 때 사용된 고기인지 모르고 내가 사 먹으면 관계없는데 제사에 사용된 고기면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고린도 교회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먹는 것은 제사를 드렸다 하더라도 그 고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라고 근원적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이다. 그러나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상태에서 먹는 자에겐 죄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 말씀에 나는 강한 자는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고 약한 자는 뭐만 먹는다 그래요. 채소만 먹느니라. 이게 성도들의 믿음의 단계가 다르면 나는 양심상 아무 거리낌이 없이 그걸 받을 수 있는데 이 형제는 못 받아요. 그런데 이 형제 앞에서 그거 재물에 이방 제사장에게 재물됐던 고기가 시장에 팔리는 것을 당신이 샀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 그래요? 나의 자유함이 있더라도 이 형제가 실족될 거를 걱정해서 먹지 마라 그래요.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자, 9절 다시 보세요. 그런 즉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자유함이 누구에게 거치는 것이 돼요?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한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의 자유함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높은 자는 모든 것을 먹어도 자기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 그 믿음의 단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다른 형제가 보지 않을 때는 어떤 고기도 먹을 자유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함을 가지고 나는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니 나는 마음대로 먹겠다 했을 때 옆에 약한 믿음을 가진 형제가 보고 저 형제 이방 제사장에게 드렸던 그 제물의 고기를 먹네 하고 거침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실족되는 거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실족된다라는 말을 어느 단계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괜찮다 그러면 계속해도 됩니까? 그렇다면 너희의 자유함이 약한 자에게 그 침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할 이유가 없어요. 네가 자유함은 네 멋대로 해라 그러지. 여기는 한 단계 더 나간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이 있을 때 내가 잘못된 일을 해서 형제자매를 실족해 하는 단계, 그건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다.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할 수 있지. 나는 아무 문제가 안 돼. 내 양심에. 라고 생각하는 거라도 그거를 보는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가 아 저거 왜 저러지? 저 형제?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되면은 하란 얘기예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지 마라. 그게 그 형제를 거치게 하는 것이 되면은 그 실족게 하는 게 돼 있죠. 11절에 뭐예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한다. 믿음의 실족이 됐다라는 것을 멸망한다까지 해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보혈로 살리신 그 생명을 너의 잘못된 행동, 너의 분별 없는 행동을 보고 실족해서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은 예수님이 살려오는 그 생명을 네가 망하게 한 거다. 그것까지 생각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시면서 12절에 뭐라고?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왜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겁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형제자매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게 역사할 수 없도록 그 믿음을 망하게 하니까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대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선언하시는 게 보이냐면 바로 밑에 13절에요.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즉 먹는 문제가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뭐라고 돼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내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거침이 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그걸 치워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커져요.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우리 안에 새겨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보면은 저는 말씀을 상고하다가 참 놀랍고 또 조심스럽다 그런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놀라운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의미가 뭐냐? 각자의 마음속에 누가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살아있는 역사를 하는 그 대상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화롭고 놀랍습니까? 하늘 영광이 내 마음에 임한 자들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영화로워요? 너무나 놀랍다. 그런데 또 하나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그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망각할 때 옆에 있는 형제에게 거치는 것이 되게 되면은 아까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목에 연자맷돌을 메어서 깊은 바다에 던지우는 거. 네가 죽는 게 낫다 그거예요. 네가 죽는 게 나아. 형제를 실족해 하지 마라. 그 형제가 누군지 아느냐? 그리스도께서 그 자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그런데 왜 네가 멸망케 하느냐? 네가 그냥 죽어라. 그게 낫다. 이 정도로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사실은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바꿔 생각하면 너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 딱 와닿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그 형제자매를 외모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사랑할 가치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누가 살아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시는구나. 이걸 생각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같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이 이 교회라는 것이 방금 살핀 것처럼 나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지만 옆에 있는 형제자매도 그 영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계신 것이고 같이 어울려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 제가 성경 말씀을 상고하다가 이거는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라는 걸 하나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경쟁하려 하지 말라는 얘기. 앞설려 하지 마라. 그 말씀 마저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다시 가보시죠. 야고보서
3장 신약성경 374페이지 13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자, 13절 17절까지 읽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두 가지 지혜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라고 하는 그 지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하늘에서 위에서부터 나온 지혜를 또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두 개가 분명히 대비되어 있죠. 그런데 지혜 얘기하니까 한번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13절이 지금 그 내용은 아직 대비하기 전의 얘기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이렇게 돼 있죠. 지혜 얘기하면서 왜 행함 얘기를 하시나요? 예, 요 야고보서는 신약의 지혜서라고 얘기도 합니다. 구약의 지혜서는 잠언과 전도서 이런 걸 지혜서라고 표현을 하듯이 신약의 지혜서가 즉 행함에 대한 지혜를 얘기하는 그 서신서가 야고보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총명, 지혜, 또 지식 이런 말씀들이 전도서나 잠언에 많이 나오는데 제가 터져봤어요. 뭐가 차이가 있는가 했더니 지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단계, 그걸 지식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총명 혹은 잠언이나 가보면 명철이라고 돼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은 그 지식으로 알아 있는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리를 이해하는 단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총명, 명철을 understanding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내가 알겠다. 그 다음에 지혜, wisdom은 뭐냐면 지식과 총명으로 알아 있는 그 사실을 어떠한 실제 상황에 자꾸 응용하는 능력이라고 그래요. 알고만 있으면 지혜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걸 응용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 마땅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자 우리 나침판이라는 게 있죠. 그럼 나침판을 딱 놓으면 N극이라는 그 극이 북쪽을 가리킨다. 이걸 알았어요 내가. 그럼 그거 뭡니까? 그거 지식입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나침판의 N극은 북쪽을 가리킨다. 그걸 남쪽을 가리킨다고 보면은 망하는 거죠. 네, 이거 알아요. 이게 지식이에요. 근데 명철은 어느 단계입니까? 왜 그럼 북쪽을 가리키느냐? 꼭 N극이. 내용을 파봤더니 지구 자체가 자석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땡기는구나.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지구의 북쪽을 가리킬 수밖에 없다. 이 원리를 이해한 것이 명철입니다. 근데 지혜는 뭡니까? 그거 알면 뭐해요? 내가 어느 산에 가다가 지도 잊어버리고 등산로에서 밤은 다 졌는데 저 계곡에 빠졌어요. 나침판이 있어요. N극이 가리키는 쪽이 북쪽이면은 아하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걸 알고 응용하는 능력이 있어 나를 살려내는 거죠. 그게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에 연결되지 않는 지식은 지혜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뭐를 보여라? 행함을 드러내라. 그게 지혜다. 이 말씀을 주신 거고 그건 그냥 접겠습니다. 그건 뭐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그런데 14절에 나오는 얘기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앞에 지혜를 얘기하고 온유함으로 행하라라고 얘기하면서 반대죠. 접속사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마라.
근데 여기 우리말 성경에 독한 시기, 다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뭘까? 그리고 이런 게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이런 게 있고 자랑하는 것은 진리를 거스려 거짓 행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뭘까라고 봤더니 공동번역 성경에 독한 시기를 고약한 시기심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독한 시기, 고약한 시기심. 뒤에 있는 다툼은 이기적 야심. 이기적 야심.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풀리더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고약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왜 시기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시기죠. 왜 시기합니까? 아, 내가 더 부자가 돼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부자가 되니까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적 야심도 얘기하는 바가 뭡니까? 이기적이라는 건 내가 잘 돼야 된다라는 마음이에요. 이기적이라. 이타적이다 그러면 남이 잘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잘 되기를 원하니까 내가 잘 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되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 내가 더 잘 돼야지 이것도 아닙니다. 신앙적인 사안마저도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게 자꾸 남과 비교하고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또 단일을 개인 간의 경쟁 말고도 지역교회에 관한 경쟁도 똑같습니다. 지역교회가 여러 가지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저쪽 교회보다 더 잘 돼야지 이런 거 경쟁심으로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원인이 뭐라 그래요? 원인이 15절 보세요. 굉장한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러한 지혜, 즉 내가 더 잘되고 내가 남보다 더 잘돼야 되겠다라는 그 비교하는 마음, 그런 것들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래요. 하느님께 온 게 아니다. 그런 경쟁심은 뭐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쟁하는 마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마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전혀 달라요. 마귀가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꿰일 때 바로 뭐를 집어넣습니까? 그 나무의 실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욕심이 생기게 되죠. 물질이 아니라 물질을 보고 내가 마음을 뺏기고 하는 그 욕심은 바로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마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경쟁하고 내가 잘 되고 더 취하겠다라는 그 욕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그러죠. 성경에. 그러니 이게 마귀적이라고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걸 쫓아가지 마라. 네, 그러시면서 16절 뭐라고 그래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 근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잘 돼야 되겠다. 남이 잘 되는 거는 고약한 시기심을 나타내는 거고 이런 것들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그런 거 버려라라니. 그러시면서 17절에 무슨 말씀 나옵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이게 하나님께서부터 온 지혜죠.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열거하신 거예요. 열거하신 건데 그러면 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성경에서는 편당 짓거나 내가 더 잘되겠다라고 경쟁하거나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 무언가 봤더니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거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신약 3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잠깐만 끊겠습니다. 여기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게 그게 무슨 마음입니까? 경쟁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1등 먹겠다. 내가 제일 하나님께 칭찬을 받겠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자 하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되라고요? 종이 되라 그래요. 종이 되라. 그러시면서 이유가 28절에 나옵니다. 인자가, 즉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디까지 섬기나 보세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잠깐 생각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누구라고 칭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그게 무슨 뜻이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가르침을 쫓아가는 그의 제자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그 가르침이 뭐냐? 내가 한 대로 하란 얘기예요. 내가 왜 왔는지 아니?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얘야. 섬기러 왔어. 어디까지 섬겼는 줄 아니? 내 목숨을 대속물로 줄 때까지 섬겼다. 그러니 왜 자꾸 으뜸이 되려 하느냐? 내가 가리킨 비밀이 있으니 그걸 따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지혜는 뭡니까? 높아지고 내가 더 잘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마음이고 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근원이다라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하죠.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계신 사람들이 우리니까 그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분은 근본 누구랑 같은 분이었다. 아, 그 영화로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본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본체라고 합니다. 그게 같다라는 거예요. 지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원래 같은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분이. 그런데 뭐라 그래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지위에 있으시지만 그 지위를 다 버렸다라는 겁니다. 같은 레벨이에요. 레벨이. 그러나 그걸 다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비어서,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낮췄어요? 종의 형체, 즉 사람의 모양대로 오셔가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복종했다? 죽기까지 했다. 그것이 누가 한 일이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경쟁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쟁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가면 그분께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때가 되시면 높이시는 거예요. 자, 이 구절. 그는 본체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신데 자기를 비워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신 게 보이시죠? 근데 이거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돼요? 9절부터 보시면 이러므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누가 올리시는 겁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를 천지를 주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반열로 다시 올리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 나가는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치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셨다라고까지 하세요. 그렇게까지 높이시는 겁니다. 자기 지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쫓아가는 그리스도인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으뜸되고자 하느냐? 어떻게 알아? 가장 낮은 자세에서 섬기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때가 있다. 경쟁하려고 하지 마라. 왜 하면 안 됩니까? 좋은 것 같지만 사탄이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런 것은 어디서 온 거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 그랬죠. 자꾸 경쟁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 한은 사탄이 틈새를 노리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하는 마음 그 속에 낮추고 섬기는 마음이 저쪽으로 사라져요. 그러니까 자꾸 판단의 문제가 생기고 더 나아가서 잘못하면 형제를 실족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경쟁하려 하지도 마라.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살펴본 그것도요. 지금 먼저 5절부터 8절을 살펴보셨는데 2절, 3절 한번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뭐로 하지 마라.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뭐로 하라? 오직 이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할 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가리키는 마음대로 옆에도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분이 그래요? 같이 모여서 교제하는 형제자매. 그럼 뭐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문제가 없다고요? 어떻게 하면 문제가 없다고요? 저 형제 믿음이 일천하니 잘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다. 그 사람 의견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그를 나보다 어떻게 알아? 낮게 여기라. 그럼 최종 결론은 그러면 누가 내립니까? 교회가 나가는 길을 누가 내리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의견이 수렴이 되고 누가 내립니까? 결론?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자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로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왜 그거 모르느냐? 40년 동안 광야를 뱅뱅뱅뱅 돌렸던 그 모습 못 보느냐? 언제만 움직이게 돼 있어요. 빨리 가려고 앞서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청막성전 위에 올라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신호를 주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명을 쫓아가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거 기도해야 돼요. 기도. 뜻이 뭔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겠냐? 지금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잠깐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잠깐만요. 찾기 전에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돼 있죠. 이 허영이라는 말이 헛된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헛된 영광. 근데 이 헛된 영광을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간단한 말씀이죠? 자, 25절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 맞습니까? 네, 그리스도인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니까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라. 25절, 26절 뭡니까? 반대가 있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이 헛된 영광이 본질이 나옵니다.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격동하라, 격동하고라는 말은 다른 쪽 성경에 노엽게 하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기하지 말라는 시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바꾸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만 그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면 묻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나아갈 길을 밝혀주십시오. 묻게 되어 있어요. 그럼 아무 문제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를 살펴봤습니다.
혹시 지금 기억하시나요? 선한 일을 행하게끔 지음을 받은 자니 너희의 선한 착한 행위를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보여라 그랬죠. 두 번째,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는 역할을 해라. 복음 전함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또 하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상태다. 그러니 뭐를 버려야 건축자재로 사용이 된다? 나의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씀 드렸어요. 그러나 그 지침 하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툼도 필요 없고 형제를 실족해 하는 일도 우리가 피할 수 있어요. 가르침을 쫓아가면.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상고하다가 또 은혜로운 말씀을 하나 보여주셔가지고 확인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 마저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미가서입니다. 구약성경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주 짧은 말씀이죠.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대하다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주셨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인간들아, 그 말이에요. 너희가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다. 뭐가 선한 것인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를 얘기해요? 오직 공의를 행하며. 그렇죠? 이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 빛을 비추어 세상에게 알리라 하면서 마태복음에 무슨 말씀 주셨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공의를 행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를 주셨어요?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는 것이 성도의 가장 핵심 역할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죠. 근데 여기 후반, 여기 지금 나오는 말씀에 오직 공의를 행하며 두 번째가 뭐를 제시합니까? 인자를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인자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그를 찬송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세상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게 인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하고 똑같습니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스러움을 입술로 찬미케 하려 한 것이다. 성도를 세운 이유가. 또 마지막 가르침이 나오죠.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히. 그렇죠? 겸손히 오늘 배우신 거예요.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왜 이래야 됩니까? 앞으로 배울 게 많거든요.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으로 행하라라는 말씀처럼 전에 한번 설교가 나갔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세요.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쉼을 얻으리니. 겸손하게 하나님과 같이 행하는 삶이 그리스도와 같은 멍에를 메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열심히 내려고 앞설 필요 없습니다. 그분께 물어보면 됩니다. 여쭤보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분이 이끌고자 하는 방향이 확인이 되죠? 그럼 나는 보조 맞춰서 나가면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그러면 너에게 가르침을 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면 뭐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래요.
나에게 배우라. 나를 앞설라고 하지 말고 성령을 가진 자는 성령으로 행하라. 문제없다. 다툼도 사라지고 한 마음을 품어 화평케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상고하신 이 말씀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라는 일종의 행동 방향이라고 할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굵직한 방향을 한번 상고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각자 마음에 잘 새기시고 앞으로 하나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형제자매 뭐라고 대하시면 돼요? 거죽 보지 마시고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을 보십시오. 그럼 문제 없습니다. 자, 마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잘 것 없는 저희들을 불러 양자를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저희의 영에 보내사 그 영화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끌고자 하시는 그 영화로움의 단계까지 가는 과정에서 자기의 잘못됨과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 안에서 보고 쫓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끝에 드러나는 영화로움과 찬송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